1세트, 2세트 2위에 랭크하는 MBC 게임 히어로 둘 다 내줬습니다. 예, 뭐 1경기, 2경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족전은 달라도 완전히 맞춤 대응에 당하는 듯한 이런 그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도적 선수 어윤수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이재호와 고속현을 주축 선수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15승 4패, 테란저 10승 2패를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명훈 선수는 다르거든요. 네, 정명훈 선수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지금 7승 6패 뭐 정명훈 선수가 보통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워낙 잠재력도 있는 선수고 뭐 개인적인 결승까지 올라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정명훈 선수가 여기서 연보성 선수와 치열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대0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정명훈 선수 연보성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 이 세 번째 대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어윤수 선수가 고석현 선수를 잡아주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구두론 발업을 선택을 했고 상대방은 조금 더 여유있게 이제 12도는 앞마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좀 조심스럽게 12스포닝 풀하고 가스통 짓고 앞마당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안정적인 빌드였다면 상대방의 이런 기습적인 수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수가 아니고 구두론 발업을 배제한 이런 식의 또 경기 운영이었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아무리 드론으로 수비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예. 네, 딱 부드러운 발업만 배제를 했죠. 뭐 고석현 선수가 뭐 오버풀, 뭐 12 앞마당, 12풀, 그러니까 12 앞마당만 안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드러운 발업을 딱 하면서 12 앞마당은 정말 제대로 피해를 많이 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원이 발업된 이후에도 아주 컨트롤이 어울 선수가 좋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드론 붙이면서 정원이 뛰쳐나오는 타이밍에 깔끔하게 이 정원이들 다 잡아내고 역습을 가서 이득을 보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정원이 두 개 나눠갖고 본진한 쪽으로 들어가고 정원이 조금 더 모아가지고 또 앞마당 들이닥치고 이런 식의 플레이까지 막는 것 같아도 계속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딱 맞아서 쓰러지는 그런 그 강한 데미지가 아니라 도트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네. 끊어 잡혔죠. 숫자가 적어도 이렇게 발업이 된 저글링이 본질에서 난임을 했기 때문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계속 고석현 선수가 따라다니면서 피해를 보고 네, 이쪽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전술상의 이득을 어윤 선수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모아가지고 여기서 한판 또 잡아먹고 본진 안쪽으로 또 난임 이러면서 결국 이제 그 여기 저글링 러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크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드론 잡히면서 수비하면서도 되게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빨리 모아갖고 역습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을 거고요. 해처리가 많아도 지금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바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러시거리를 또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비까지 해줄 수 있는 어윤수 선수의 움직임, 수비 능력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 이후에도 승기를 계속 잡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차이가 많이 났죠. 상대방 테크도 파이어까지 올린 상황이었고요. 네, 고석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프로리그 안에서 3연패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5연승을 달리고 있을 때는 뭐 윤용태, 이영호, 김윤환, 송병구, 김윤환 뭐 이런 식으로 팀 내 에이스란 에이스를 모조리 잡아가면서 이제 고석현 선수가 야, 고군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허영무 신이승 게다가 오늘 어윤수 선수 얘기까지 당하면서 고석현 선수가 아주 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고석현 선수 네. 어윤수 선수에게 제대로 당했어요. 네. 다시 한번 정우전에 대해서 고석현 선수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드론을 좀 잡긴 잡았지만 고석현 선수 역시나 드론이 딱 3개밖에 안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역전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테크가 차이가 나는데 야 고석현 선수는 진짜 필요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뭐 드론 3개가 아니라 한 7, 8개 정도 이제 일하고 있고 이러면은 정어링 러시 해가면서 챔버를 건설하고 스포 콜로니를 건설할 수 있는 자원이 금방 수급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원해철에서 나온 소수 뮤탈리스트를 수비하면서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1, 2세트 모두 진짜 기분 나쁘게 패배를 한 MBC 게임 히어로예요. 네. 0대2로 뒤지고 있는 MBC 게임 히어로입니다. 이 세 번째 경기 에이스 연보성마저 무너지게 된 오늘 경기에서 1패 기록하는 거예요. 네, 다른 선수들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연보성마저 패배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스트로에게 0대3의 의외의 완패를 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겼었던 MBC 게임 히어로 팀이 그 이후에 삼성팀에게 패배를 하고 화승을 3대0으로 잡으면서 예. 역시 MBC 게임 히어로 팀 강하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다시 SK텔레콤 T1에게 0대3으로 셧아웃 당한다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이재우와 연보선 선수를 따내면서 1승을 기록했고요. 이에 맞서 정명우 선수, 지난 시즌 정명우는 돌아가는데요. 네, 지난 시즌만큼은 정명우 선수가 분명히 아니지만은 막 연패에 빠지면서 막 허우적대고 이런 모습까지는 정명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테란전에서도 네, 충분히 연보선 선수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화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2대0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경기 운영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3대0으로 네, 경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연패를 끌어내면서 기세를 올릴 수 있어요. 테란전에서 연보성만 격파하면 오늘 경기 팀이 1승을 가져갑니다. 네. 2라운드 SK텔레콤 T1의 이 다운되는 분위기를 어떻게 되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정명 선수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자신 때문에 팀이 침체가 됐다. 그리고 연패도 만들어졌다. 이런 책임감을 정명우 선수가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책임감을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늘 MBC 게임 히어로 팀과 같은 높은 순위에 있는 팀을 0대3으로 3대0으로 잡아버리는 길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만 정명훈 선수가 경기가 풀려가길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4연패, 5연패 하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정명훈 선수가 네. 일어서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김윤혁까지 잡아냈거든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네오 문글레이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5시 연보성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연보성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12시 태어난 정명훈 선수입니다. 네. 정명훈 선수는 팀 내에 어떤 그 변속기 같은 이런 역할이거든요. 뭐 김태경 선수나 도지혁 선수가 악셀레이터라면은 이 정명훈 선수는 그 SK텔레콤 T1의 어떤 변속기, 그러니까 정명훈 선수가 약간 좀 낮은 그 기어로 달릴 때는, 그러니까 좀 성적이 안 좋을 때는 SK텔레콤 T1의 연승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완전히 속도를 못 내게 되는 연패에 빠져 있는 이런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SK텔레콤 T1마저도 이제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1라운드처럼의 어떤 성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1라운드 중심에 정명훈 선수가 있었습니다. 개막전부터 네. 시작해서 2세트, 3세트를 담당하면서 3대0 승리를 많이 견인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프로리그 연패도 하고 뭐 개인기도 떨어지고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 또 김유한 선수를 잡아냈거든요. 이렇게 상대편의 에이스들을 잡아내면서 정명훈 선수가 부진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네, 테란전에서 예전 정명 선수의 그 전성 그대로 한번 돌아가게 되면은 연보성 선수와의 싸움도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예, 상대 전적에서도 정명훈 선수가 2대1로 좀 앞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그 뭐 연보성 선수의 페이스가 안 좋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정명훈 선수가 또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시절을 예,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연보성 선수와의 대결도 두렵지 않죠. 게다가 정명훈 선수가 제대로만 준비하게 되면은 전 팀 어느 선수와부터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네. 생각대로 안 풀렸을 때 좀 약간 경기가 엉망이 되면서 정명훈 선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지 준비된 대로만 되면은 상대방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끔 꽁꽁 묶어놓고 깔끔한 경기력 보여주는 예, 이런 그 정명훈 선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3세트는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T1 벤치에서도 말이죠. 네. 테란전이거든요. 저그전에서 네. 연패가 있었으면 테란전은 괜찮았어요. 그 뭔가 준비된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고요. 연보성 선수는 그냥 평소대로 부유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럭스나 가스는 정명훈 선수가 조금씩 빠릅니다. 네. 좀 더 빠른 팩토리를 자신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연보성 선수는 뭐 성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라고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테란전 저그전 모두 80%가 넘고요. 와. 예, 그리고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제 60%가 넘는 뭐 최근에 프로토스를 상대로 2연패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감안해도 60%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모든 3개 종족전이 모두 다 60%가 넘는 이런 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팀의 이영호 선수 빼면은 별로 안 무서운 선수가 연보성 선수죠, 지금. 네, 최근 경기에서도 뭐 이성훈, 정종현, 진영수, 신상문, 손중, 조병세 선수 잡아냈고요. 네. 패배는 이영호 선수하고 박상우 선수한테만 졌어요. 그렇죠. 팩토리. 자, 게스트 조금 빨리 한 쪽은 정명우 선수고요. 네, 팩토리 타이밍도 연보 선수 대비해서 훨씬 빠르죠. 살짝 빠르게 입구 쪽에 병력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정찰을 시도하고 있는 연보성. 최근에 이성훈 선수의 경기에서 투팩 시전에서 상대방의 앞마당을 바로 이제 들이닥치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한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한 빌드를 정명훈 선수가 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투팩? 네, 일단은 투팩 버팩 이후에 추가로 팩토리 한 번 이쪽 멋있게 붙이고 있어요. 코멘 센터를 건설할 것 같은데
앞마당 벌트를 빠르게 하면은 정명호 선수가 벌처를 초반에 빨리 추가해서 앞마당에 피해를 주겠다 이런 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연봉 선수가 그냥 본진 위에다가 커맨센터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경기 타입을 두 경기째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 번은 강하게 이제 초반 공략을 시도를 해봤다면 그 다음 패턴은 바로 이렇게 확장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만약에 정명호 선수가 안다면은 그것까지 감안한 경기를 보여주겠죠. 자, 잡아요. 잡아요. SC미드 들어가고요. 네. 네. 에드온이 달리는 바람에 벌처가 바로 안 지켰어요. 네.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 다 보고 들어가죠. 아, 옆에 네. 확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 헝그리하게 확인을 했지만 분명히 상대방 SC미드 잡아줬고 마린도 잡아줬기 때문에 정명호 선수가 예, 출발이 좋습니다. 네. 출발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정명훈 선수가 앞마당을 강하게 노리는 빌드를 지금 바로 시전을 해도 돼요. 지금 애도 두 개 다 붙였거든요. 막아야 돼. 원택 받고 지금 여기 모두 다 에드온이 지금 탱크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된 상태인데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서 벌초로 밀어도 되고 아니면 시저 먼저 개발해갖고 앞마당 완전히 날려버려도 되고 지금은 정명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손에 많이 쥐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완성됐고요. 에드온 두 개. 아, 이 상황까지도 좀 배럭스로 다 정명호 선수가 보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한 번쯤은 강하게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찔리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마인 개발해놓고 시각 끌어주겠는 연보선 선수인데요. 네, 자. 탱크는 기다렸다가 머린 두 개 이제 살려놨다가 머린 던지면서 들어가도 돼요. 예, 어쨌든 지금 시간 끌 수 있는 게 연보성 선수는 마인 예, 이거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잡아주는데요, 이거는요? 예. 좋아요. 야. 예. 진짜, 감이 좋습니다, 연보성 선수. 그러면은, 베럭스 뒤쪽에다가 내려갖고 머리 몇 개 더 생산하든가 아니면은, 예, 아래쪽에다가 내렸네요, 그냥. 예. 자, 이 타이밍을 정명훈 선수는 반드시 노려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커맨센터가 내려앉아 있거든요. 네, 시점까지 이제 개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아랫길로 들어갑니다. 아랫길. 판단 좋아요. 베럭스 내려놓고 머린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 머린 강제 선택하는 연보 선수도 정말 기가 막힌데 자 앞마당은 최선 들게 해야 돼요. 예. 스타포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연보성 선수는 앞마당 돌리자마자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레이스 지켰습니다. 네.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죠. 네. 마린 던졌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린이 하나만 더 나오면은 네, 지금은 저 앞마당 쪽에 그냥 상대방이 때리든 말든 폭격 지금 가할 수 있거든요. 시드모드! 네, 시드모드 완료를 하고요. 벌쳐도 대기하고 있어요. 뒤에 벌쳐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풀리면은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네. 게다가 레이스가 하나일 때는 그냥 SCB 3기가 없고 이것까지 감안해서 SCB 3기가 없는 거거든요. 리페어 하면서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리페어 하면서 탱크! 자, 탱크 점상! 리페어! SCB! 자, 시드모드 하고! 네. 시야가 거기까지 먼저 하고 있어요. 아, 예. 벌처가 날 때고 다 잡혔어요. 위에는 탱크가 또. 네. 그리고 SCB 세 개가 왔어. 하나 나온다거나, 네. 혹은 SCB가 거의 알았다거나 하면은 레이스 때문에 이 조이기가 풀리는데. 야, 이거 거의 끝났는데요. 이거는 맞춰서 잡히나요? 네. 네. 완전히 맞춰서 당한 거죠. 세 명이 모두 움직였습니다. 최재. 최재. 경기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 그리고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상황만 되면은 정명훈 선수가 허둥대지 않으면서 어떤 상대든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 정명훈 선수 오늘 경기 빠르게 백돌을 올린 이후에 투팩으로 상대방의 앞마당을 돌파하고 본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다 안했습니다. 상대 우승이에요. 뭐 지금 당장 성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어도 이런 뭐 충분한 전략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제압해낼 수 있는 정말 가볼 때까지 가봤던 그런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야, 확실한 경기 준비해와서 상대역까지 또 나오기 쉽네요. 야 오늘 정말 뼈아픈 패배를 이루고 선수의 MBC 게임 히어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대로 못해봤어요. SK텔레콤 T1이 진짜 대단한 팀인 건 맞는데 MBC 게임 히어로 팀이 어쨌든 이번 시즌은 훨씬 더 성적이 높거든요. 게다가 다이너업도 지금은 완전히 에이스 라인을 1, 2, 3세트에 박아놓으면서 3대0의 승리를 오히려 MBC 게임 히어로 쪽이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들었었는데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네. 뭐 팀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너무나 정면 대결, 정면 승부만 생각을 하고 MBC 게임 히어로 선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빌드를 준비해오고 전략적인 타이밍을 계산하고 나온 SK텔레콤 P1 선수들에게 아주 빠르게 세 경기 모두 다 패배하고 마네요. 네, 1세트 경기에서 이재우 선수와 도정 선수 다크템플러에게 당하고 네. 두 번째 경기는
포닝 나온 정원리오리가 끝내버렸고 세 번째 경기는 안 받아 가져가려다가 2패로 끝났고요. 예, 완전히 1, 2, 3세트가 맞춤 대응을 당하는 듯한 SK텔레콤 팀원에게 모든 걸 다 잃혀버린 듯한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MC게임 히어로 팀이 진짜 아쉽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나이핑 당했어요. 네, 네 아주 팩토리에서 빠르게 올리면서 벌처가 올라갔던 것 이거 부터가 네, 기싸움에서 정명 선수가 앞서갈 수 있었고 그때 모든 것을 연보성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나온 그 벌처의 역할이 정말 제대로였죠. 네, SK텔레콤 T1은 2연패 이후 MBC캠 히어로 2위를 겨낸 MBC캠 히어로는 오늘 경기 3대5로 잡아냈습니다. MBC캠 히어로는 오늘 경기 패배함과 동시에 뭐 이번 시즌 뭐 이스트로 이후 화성 삼성과의 대결에도 도전을 면치 못한 그 다음 경기의 승리를 차지했는데 다시 0대서 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 STX 에게 승리를 내주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S 소울이 지금 현재 7연승을 내달리면서 파죽지세로 지금은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이러다 보면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벌처 한기 그 이후의 탱크 네. 이런 전략적인 타이밍까지 정명호 선수가 계산을 하고 팩토리를 빨리 올리는 것이죠. 딱 마린 잡고 올라가서 상대방이 어떤 체제를 선택하는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체제로 상대방이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완벽히 파악하고 나갔어요. 네. 다 봤어요? 뭔가 좀 자신이 투팩을 선택했는데 상대방이 뭘 하는지 모르는 이런 약간 좀 아리송한 상태가 되면 정명훈 선수가 공격의 어떤 스피드를 최대한 줄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눈으로 훤히 다 봤으니까 이때쯤 이런 걸로 공격 들어가면 되겠구나 계산이 딱 나오죠. 게다가 길이 한 군데가 아니라 옆길이 또 있었어요. 예. 윗길에다가는 넓은 길에다가 마인벳을 쭉 일렬로 자려놨는데 그러면서 머린도 잘 잡았는데 옆길로 이제 통해서 들어오고 그 위치에 자리 잡고 그리고 상대방의 원팩 원스타 대응이 당연히 나올 것 같으니까 SCV가 3기가 나오면서 예. 탱크를 리페어하면서 결국 그 탱크의 활약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거. 정명훈 선수가 준비된 대로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식의 수비 패턴을 보여주든 간에 무조건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 예. 예, 경기 네. 운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지금 계속 잡힌 장면 보고 나서 아쉬워하는 표정이 뭔가 나오고 있네요. 연보성 선수도 예, 뭔가 낌새를 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앞에 벙커 치고 대비를 좀 하고 있었었는데 네. 옆길로 들어온 정명호 선수 선택이 정말 좋았고 탱크가 진짜 거의 한 개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네. 예, 조금 피해는 보긴 했지만 결국 고쳐가면서 예, 기회를 완전히 꽉 움켜잡았어요. 네. 저 벙커는 사실 과속 방지턱이죠. 상대방이 이제 입구 쪽으로 바로 안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런 식의 머리를 잡는 이유가 마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머리를 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로 베럭스 아래쪽에다가 내리면서 머린 생산 그리고 탱크 3기 모이자마자 아래쪽에 있는 그 좁은 길로 바로 이제 그 우회 루트를 선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숨 돌릴 틈을 안 준 이 정명훈 선수의 준비된 경기 운영이 네. 승리를 그냥 깔끔하게 이제 낚아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머린 한 개 이용해서 계속해서 마인바트 뚫어냈고 네. 그 이후에 압박을 했습니다. CG모드를 먼저 내갖고 자리를 잡았어요. 야, 벌처 두 개 나와서 이 머린을 반드시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려고 하다가 벌처가 잡혀버렸고 예. 네, 지금 완전히 마인바트 걷어졌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시즈모드 하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네. 벌처가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앞마당만 먹어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빅크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상대방이 다행히 앞마당을 먹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제 변수 없게끔 벌처 달려들고 탱크 점사하고 SCV 리페어하고 이 3박자가 모두 다 지금은 그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딱 맞춰서 나왔네요. 네, 이것도 빠르게 좀 고쳐줬어야 되는데 연보 선수가 데뷔를 잘 못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연보성도 확실한 컨트롤 해줄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의 SCV가 계속 탱크 리페어하고 있습니다. 원팩 원스타 레이스 한중이로는 빨리 걷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리페어했기 때문에 탱크는 그냥 체력이 풀로 차있는 이런 상황 예, 바로 지진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경기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정영 선수가 1승을 추가했고 네. 3대0 마무리 카드로서 3대0을 완수했어요. 왠지 MVP 앵글 같은데요. 예, 앵글이 예, 앵글이 MVP예요. MVP예요. 정영은 MVP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고석현 이대호 선수 진짜 까다로운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이번 시즌 누가 뭐래도 연보성 선수가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에이스를 꺾으면서 3대0의 변수 없는 승리를 만들었었던 이 정명우 선수 간만에 기분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연보성이 잡혔습니다. MBC게임 히어로의 에이스를 잡아내고 네. 1승을 따내는 정명우 선수. 이 정도면 완전히 기세 탄 거죠. 기회만 네. 잡고 연보성 잡고 상대팀의 에이스만 다 잡고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기세 반드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패 끌어냈잖아요. 그것도 3대0으로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 도재욱과 어윤수 정명훈
그동안 희망의 빛줄이 없었던 정라인에서도 얼윤수 선수가 1승을 따내서 오늘 3대0을 만들어냈어요. 승리가 필요했었던 선수들이 모두 다 승리를 거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레콤 T1 눈밭을 헤치면서 블레드 룩스 히어로 센터까지 왔었던 지하철을 타고 온 그 보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3대0으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MBC캠 히어로는 오늘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네요. 네, 그것도 가장 강력한 이재호, 연거선, 고속현 이런 라인을 상대로 3대0의 승부를 김태경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뭐 이런 승부를 해줬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SK가 위로 올라갈 날만 남았네요. 6승 6패, 1승 2패, 7승 6패했던 3명의 선수가 예. 상대적으로 좀 높은 승부를 기록했던 3명의 상대를 잡아냈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T1이 지난 시즌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SK텔레콤 T1을 상대로 조금 여유 있는 빌드를 준비를 했었던 것이 결국 패인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1승 추가한 SK텔레콤 T1은 5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요. MBC캠 히어로는 아직까지는 2위입니다. STX와 12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 득실 네. 차이가 조금 나고 있어요. 예, 득실 차이가 약간 지금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STX 소울의 페이스를 보건대 수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KT와의 이제 격차는 더 벌어졌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MBC캠 히어로 팀이 마음을 좀 급하게 먹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1라운드 때 그리고 2라운드 중반 때까지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마음을 좀 여유 있게 먹고 여유 있는 빌드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마음을 좀 각성해가지고 반성하고 예, 좀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서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진짜 이를 안 굴고 플레이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5위 안 랭크에 있는 SK텔레콤 T1과 승수 차이가 2승밖에 안 나고 있어요. 네, 뭐 3위 STX 소울을 떠나서 CJ SK와도 별 이제 승수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네. KT는 빨리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MBC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뭐 3위, 4위, 5위 싸움이 돼버렸어요. 네. 예, 이제는 확실히 좀 각성을 하고 1라운드 때 성적을 지금 회복해야 되겠죠. 이어서 다음 경기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웅젠스타즈 화승 오재 대결을 기다리고 있죠. 네, 동족전이 이제 1, 2, 3경기에 나오는데 빨리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그 임정현 선수, 이재동, 윤용태, 김태균, 김명훈, 박준호 예,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못해서 4세트로 가겠네요. 네. 네. 정조용과 구성훈 선수는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네. 있고요. 신용오름에서 에이스 결정이 펼쳐지죠. 네. 정말 갈 길이 바쁜 두 팀입니다. 아직 6강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한 승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수요일 오후 1시는 위맨 복서 하이트 스파킹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동족전 스페셜이죠. 또 네. 예, 1, 2, 3세트 쟁검승부 다시 한번 나오네요. 네. 예, 저그는 저그끼리 붙여보고 테라는 테라끼리 붙여보고 해봐야 돼요.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끼리 붙여봐야 완벽하게 진검승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종족 상성으로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력적인 그 실력적인 어떤 그 척도가 확실한 그리고 이제 운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동족전이 화요일 수요일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각 팀 간의 진검승부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요일 수요일 꼭 현장에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이트 스파키즈 이경민 네. 선수가 또 이게 해결사로 3세트 경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신상문 선수가 예. 확실히 사라졌는데 이 신상문 선수를 받쳐줄 수 있는 카드 한두 장만 나오게 되면 하이트는 연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경민 선수가 3세트 허리세트에서 제대로 해줘야 돼요. 무조건 네.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박세정 선수는 위메드 프로토스 에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박세정이 무너졌을 경우에 답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를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경민 선수가 워낙 또 여러 가지 수를 잘 부리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이경민 선수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경민 선수의 아이디가 호랑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경민 선수가 마음을 또 새롭게 먹고 왔을 테니까 재밌는 경기 수요일날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트 스파크의 문성진 선수도 어느 정도 예전 기량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네, 박성규 예. 선수 상대로 해서 승리 한번 따내줘봐야죠. 박성규 선수 정도는 상대팀의 에이스 선수 정도는 예. 예, 이겨줘야 문성진 선수가 확실하게 좀 길을 이어받았다, 기세를 이어간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거든요. 네, 하이트 스파크도 너무 지금 밑에 처져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네, 8강 2회차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우와 한상복, 도재욱과 이영호의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트 MSL 8강 2회차 이제 정말 이거 진짜거든요. 네. 첫 세트를 내주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붙는 이런 대결이기 때문에 첫 세트를 패배했었던 진짜 아쉽게 패배했었던 이재호, 도재욱 선수는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도재욱 선수가 테란의 상대로 1승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경기는 졌지만은 아까 딱 만나보니까 나머지 경기 다 이기면 되죠. 네. 뭐 3연승 하면 되죠. 이런 또 좋은 얘기도 해줬기 때문에 뭐 아주 치열한 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보통 잘합니까? 최근 정말 가장 잘하는 그런 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날 정말 대박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생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상봉 선수에게 이재호는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기 예.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분통 터질 것 같고요. 토요일은 8강 3회차
진영수와 김구현, 이재동과 김대엽이 대결 펼치는데 여기 두 명 4강 가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이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4강 진출 멤버가 다 끝나버립니다.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4명 중에 2명의 마지막 4강의 두 자리를 네,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1월 7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그리고 1월 9일 토요일은 저녁 5시입니다. 여러분 네. 많은 시청과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재혁 선수가 1세트 경기 주역해서 이재호 선수를 잡아줬죠. 네. MVP 배지부터 해서 그리고 자신이 닮은 그림까지 야 지금 손을 잡고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MSL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큰 역할을 줬습니다. 오늘 첫 세트부터 네. 시원하게 이제 잡아내면서 팀에게 아주 큰 예, 좋은 선물을 좀 해줬죠. 그렇죠. 네. 예, 기분 좋은 그 승리였기 때문에 도정 선수가 그 코레오 코치의 목을 더듬으면서 예. 네, 확실히 좀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주머니를 뒤지는데요. 주머니 쪽에 2010년 다시 시작되는 T1의 기적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오늘 만들어졌어요. 가능성이 봤죠. 네. 어윤수 선수까지 이렇게 잘해주게 되면은 정글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SK텔레콤 T1이 1라운드 분위기 정확히 낼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도재혁 선수인데 네. 원래 이긴 날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예. 얘기들 전장에서 막 치열하게 전투를 펼쳤던 그런 얘기들을 코치에게 들려주면서 더욱더 많은 기용을 해달라 얘기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0910 신한은행 프로리그 1월 4일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중계는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688-8100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밖에서 뭐 활동하시다가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전화만 딱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궁금하거든요. 예, 예 저도 네. 궁금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승훈, 유병준 해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진행에는 박상현이었습니다. 내일 펼쳐지는 경기는 경기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idnight breathing in the dark. Same strange